조국은 사실 뭐 내가 내일 모레 감옥 가더라도 하루라도 국회의원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옳냐 그르냐에 따라서 약자임은 상대적 약자임은 분명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를 배터리를 들고 때려야 되는데 네. 말하자면 여권을 네. 이재명이나 배터리는 차마 못 들겠는데 조국이라는 회초리는 일회용인데 명확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. 우리는 그냥 회초리다.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우리는 수권 정당이고 다음 대선도 준비해야 되고 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당이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제가 그렇게 일회용이라는 건 좀 폄하 그러니까 좀 피소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파일럿 정당이고 이 시기에 이 총선 시기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러 나온 정당이라고 자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회초리를 들기는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. 부담이 덜하다.